사이좋게 놀아요. 할머니와 애니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염소 두 마리를 사온 날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난꾸러기 염소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애니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소리쳐야 했어요. 안 돼! 두 염소는 궁금한 게 많았고 서로 닮았으면서도 너무 달랐거든요. 밀레는 밀짚과 감초, 장미를 좋아했어요. 루시는 잘 익은 열매와 부드러운 푸른 잎을 좋아했지요. 그 중에서도 상추를 가장 좋아했어요. 밀레와 루시는 신기하게도 못된 장난을 칠 때면 마음이 딱 맞았어요. 할머니와 애니는 염소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염소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뭐예요? 저런 개구쟁이 녀석들! 다치면 어쩌려고! 할머니는 염소를 바라보다 꾀를 하나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원에서 염소들을 불렀어요. 이리 오렴! 밀레! 루시! 그러고는 염소들이 다가오자 슬쩍 목줄을 메었어요. 이제 우리는 좀 쉬어야겠구나. 너희들은 여기서 놀아. 하지만 염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루시는 목줄이 묶인 말뚝을 뿔로 밀었어요. 밀레는 이리저리 날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쿠, 저러다가 더 다치겠네. 애니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고, 어떡하면 좋을까?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좋아, 둘이 같이 묶는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갈 수는 있어도 말썽을 일으키긴 쉽지 않을 거야. 줄이 너무 짧아! 루시가 불평했어요. 그만 좀 당겨! 밀레도 투덜댔어요. 루시와 밀레는 서로를 탓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 밀레가 소리쳤어요. 너도 다른 것 좀 먹어! 루시도 지지 않았어요. 염소들은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려고 했지만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도 할 수 없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염소들은 서로에게 삐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 루시가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어. 우리 좀 달라지자. 둘은 함께 밀집을 먹고 또 함께 상추도 먹었어요. 와우! 상추와 열매를 섞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염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루시와 밀레는 둘이 함께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많이 생각해냈어요. 집을 만드는 토끼들을 도와주고 병아리들과 놀아주기도 했지요. 그러자 새 친구들이 잔뜩 생겼어요. 다음날 아침 염소들은 할머니와 애니에게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염소들이 기특해서 줄을 풀어주었지요. 야호! 얘들아! 이제 우리 모두 사이좋게 놀자! 염소들은 껑충껑충 뛰며 동시에 소리쳤어요. 점심을 먹을 때면 애니는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았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지요. 애니가 염소들과 노느라 바빴거든요.